요즘 소방과 정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규모도 점차 커지는 등 드론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남 고흥군은 드론 기술 개발부터 인재 육성까지 드론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모인 비행선의 핵심 부품을 이리저리 점검합니다. 군용 정찰이나 산불 감시 등에 주로 사용되는 모인 비행체입니다. 이 업체는 3개월 전 고흥 드론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자유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선을 갖다가 자주로 띄우고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흥읍 고소리일원 15,000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에 고흥 드론센터가 조성됐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드론 산업 특화 시설입니다. 지상 4층 규모 건물에는 드론 입주 기업 사무실과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드론 전시 체험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장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 분석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에 조성된 전시 체험장에서는 드론 스포츠 경기와 군무쇼, 실기시험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지역의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한 취업 연계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흥군도 드론 중심 도시로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산업과학부에 드론과가 두 개인데 한 과를 더 증설하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드론 전문대학 유치도 한번 해서 드론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자체 최초 드론 엑스포 개최와 드론쇼, 전국 드론 축구대회 등 관련 산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비행공역과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고흥군. 드론 산업 육성의 중심이 될 드론센터까지 갖추게 되면서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